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초대해 모실 초대 손님의 별명이 김독사였다고. 굉장히 지독할 정도로 성공에 집착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그래서인지 최연소로 IBM 코리아의 최연소 상무가 되시고 탄탄대로를 걸어오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가정에 소홀했고 또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고 난 후에 큰 고통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재혼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는데 재혼은 또 다른 가시밭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네. 오늘 진솔한 부부의 세계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김상건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거 때린 줄 알고. 저기 아까 네. 그 소개할 때 저희가 김독사라는 네. 별명을 아, 예, 예, 얘기했었어요. 예, 예, 예. 뒤에서 들으면서 예, 예, 예. 예. 아우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아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하면 독사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네, 제가 정말 손대면은 이렇게 이제 뭐 안 되는 일이 없어서 아. 예, 천하의 김상건 김독사라는 이런 별명을 네네네. 예, 제가 이제 갖게 됐었는데요. 예. 예,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예.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계약건이 굉장히 큰 거였는데 네. 다른 회사로 이제 넘어가게 이제 생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하고 저희 이제 직장 그 동료들이랑 같이 네. 예, 술집을 네. 이렇게 갔습니다. 술집을 아~ 가서 예. 거기서 뭔가 이제 제가 보여줘야만 아~ 예, 하는 마지막 기회. 예. 아~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저는 뭐 저 필사적으로 뭔가 예. 좀 보여줘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정말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술 취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술을 먹다가 네.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테이블 위에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어요. 술 네. 취해가지고 네.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얼음통이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 얼음통에다가 제가 네. 여자분 계셔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오줌을 아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오줌을 예, 쌌습니다. 네. 예, 싸고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저지를 예. 수 있죠. 아, 그 정도로 어떻게 저질러요? 거기서 왜 거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냥 벌컥벌컥 원샷으로 이렇게 마셨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순간 정적이 한 뭐 10명 이렇게 넘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적이 되고 완전 또라이구나 그랬겠죠. 네, 완전 또라이구나. 우선 이제 클라이언트 대장이 네. 딱 보더니 네. 야 제가 이제 그랬죠.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맡겨달라고. 아. 하여튼 이제 그분이 네. 야 저렇게 도끼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겠다. 네. 저 친구한테 맡기자. 그래서 정말 굉장히 큰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네. 저희 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해내고야 마셨군요. 해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토가 뭐였냐면 네. 이제 우리 신입사원 들어오고 이제 후배 사원들을 만나면 네. 인간이 열심히 해서 못할 일이 없다. 아. 독사처럼 해가지고 못할 네. 일이 없다. 네. 이제 그거를 계속 주입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예. 심지어는 무슨 뭐 이렇게 세션에서 강연하는데 예. 독사가 돼야 된다. 예. 한번 물면 놓지 말아야 된다. 아. 그래서 이빨이 뽑히든 예. 뭐 발목이 나가든 예. 하여튼 예, 결론을 내야 된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아. 세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정말 제가 잘하는 건 줄 알고 예 그렇게 예, 살아오셨군요. 예, 그렇게 살았었죠. 30대 얼마나 초반에. 그 회사에서 독사로 유명하셨으면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다음에 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이게 진짠가 아닌가 확인하러 교회까지 오셨다는데 뭐 네, 예, 탐방을 예, 오신 거였겠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아. 이제 얘기 드리고요. 이제 예.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 정말 술 담배가 이제 끊어지고 예, 저절로요. 예, 저절로 끊어졌어요.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에. 네. 기도하면서. 교회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예. 회사에서 신우회에서 예. 이 친구 안 믿어진다. 예.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공동체 모임 셀 모임 구역 예배 하는데 예. 목장에 예. 이제 목장이라고 하거든요. 목장에 이렇게 탐방으로 왔어요. 어머나.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 이제 그때 제가 리더니까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와 김독사가 김목사로 바뀌었다. 아, 김목사로. 아, 김목사.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뭐 하여튼 미천하지만 김목사로 이제 별명이 이렇게 이제 아니, 바뀌는. 잠깐 들었지만 벌써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직직만을 해오셨던 맞습니다. 분이셨으니까 아무래도 월코홀릭이 되셔서 아무래도 좀 가정에 좀 소홀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래서 아까 좀 깨어진 가정을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3년 만에 이제 이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혼 3년 만에요. 예예. 예. 그렇게 이제 그 뭔가 이뤄내야 되겠다. 아. 내가 빨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걸었으니까 네네.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있었던 게 이제 일 중독.
그다음에 이제 뭐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술 중독. 그다음에 이제 뭐 술이 있으면 이제 또 이제 여자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여자 중독.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소홀해지죠. 가정 소홀해지죠. 그래서 늘 늦게 들어가시고. 그래서 선처가 이제 저를 만나면 그 전에는 이제 공부만 하고 뭐 이제 대학원에서도 공부벌레였거든요. 네. 되게 이제 참하고 착하고 이제 그래서 결혼했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당신 너무 변했다고. 50도로 변했다. 그리고 이제 이 어깨에 이제 막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죠. 네, 힘이 들어가고. 예. 나 지금 30대 막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도 정말 이렇게 나이 드신 분한테 예의도 못 지키고 그냥 거의 뭐 반말 비슷하게 하고. 아, 정말요? 예, 네,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IBM 하니, 다니실 때인가요? 그때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 너무 변했다고. 50도 너무 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혼을 준비를 한지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아이고. 어머. 아, 남편 몰래. 네, 몰랐네. 몰래. 이제 경고를 여러 번 했죠. 당신 뭐 주말에는 골프 치지 말고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애가 이제 태어났거든요. 애는 혼자 키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방 육아. 네, 독방 육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거를 제가 안 듣고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일단은 돈이 다야 사회에 성공해야 돼 남자는 그러면 그 이후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설득이 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가방 싸서 이제 뭐 친정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번 사인을 주죠. 여자가 여러 번 사인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못 알아듣고 혼자 그냥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혼을 당했죠. 결국엔 제가 이제 막 빌었어요. 이혼 안 된다. 막 이제 무릎 꿇고 빈 적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뭐 마음이 떠난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장을 찍어준 결정적인 말이 또 이제 생각나는데 만약에 나를 조금이라도 나와 아기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러면 서류에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그 말에 제가 무너졌어요. 그 말에. 그때 이제 뭐 지금이랑 좀 틀려 2003년도인데 법원에 이렇게 아침에 갔는데요. 쭉 기다려서 무슨 이혼 공장이에요. 아, 그래요? 쭉 기다렸다가 이제 재판장 문 열릴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줄 서 있으니까. 다 이혼할 분들. 네, 이혼할 분들이. 그러면 이제 앞뒤로 이렇게 사람들 서로 쳐다봐요. 그래서 아우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러 왔을까? 저도 이혼하러 온 주제에. 거기 기다리면서도 싸우는 분들 계시다 그러던데. 네, 기다리면서 싸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이혼 숙려 기간 요즘 워낙에 많아서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혼하는데 정말 쉬웠어요. 그냥 뭐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합의하십니까? 그냥 그래서 예스 예스 하면 바로 또 나가고 그래서 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준비도 많이 하고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많이 하고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결혼 생활도 있고 근데 이제 이혼하는 거는 너무나 순식간에 그렇게 이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딱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성공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혼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렵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님들한테는 3년을 속였어요. 양가 부모. 그럼 명절 때 저희 부모님한테는 일단 3년을 그래서 명절 때는 같이 가요? 출장 간다고. 미국 출장이 뭐 출장이 많으니까 출장 간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부모님 3년을 속이고 마지막엔 제가 이제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집에 이제 아파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 집에 찾아와서 그냥 얼떨결에 걸렸어요. 들켰군요. 그리고 회사에는 5년. 회사에는 5년을 이제 속였는데 뭐 여름 휴가도 있고 이제 겨울 휴가도 있고 외국인 회사는 이게 또 길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랑 재미나게 어디 갔다 온 것처럼 속이는 거죠. 무슨 시나리오 작가입니까? 하여튼 와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계속 거짓말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근데 지옥이 따로 없어요. 내 얘기를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게 이제 지옥이죠. 왜 그렇게 숨겨야 됐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 스펙은 완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벽해야 되니까 흠집을 내기 싫어 흠집 나면 안 되고 하자 인생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혼이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혼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딴 건 다 좋은데 뭐 가정생활이 문제가 있는 거는 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숨겼죠. 그렇게 숨긴 것도 어찌 보면은 나중에 다시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런 생각도 있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결국 맞습니다. 재결합을 하셨잖아요. 재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제 입학 통지서가 이제 저희 집에 날라온 거예요. 그렇죠, 따로 사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 어, 머리를 한 대 모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져서 한 5년 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고, 와, 이거 다시 합쳐야 되겠다. 이제 교회 가기 전이에요, 이제 예. 이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설득을 예. 하고, 예. 어, 학교 들어가면 엄마 아빠 얘기 뭐 당연히 나오고 아빠랑 뭐하고 놀아서 친구들이 네, 얘기하는데 네, 네.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냐 막 설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네,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살죠. 근데 어, 여자들이 그게 있잖아요. 일단 들어갈게라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치면 예전에 이제 그런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얼굴을 보니까 같은 한 집에 이제 사니까 그러니까 막 저한테 이제 좀 뭐 하여튼 불명 이 저 불평을 이제 많이 호소를 했죠. 그래서 네. 안방에서는 이제 애하고 같이 자고 네, 네. 저는 이제 애기방에서 애기 침대에서 이제 자라 그래서 애기 침대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고 문간방에서 자고 뭐 좀 지나니까 화장실 쓰지 말라고 거북하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씻고 가야 되잖아요. 직장을 가려면 화장실을 쓰지 말라고 이제 화장실을 못 쓰니까 이제 직장에 좀 일찍 가서 지하 사우나에서 이제 씻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집에도 일찍 갔어요. 맛있는 것도 이제 사갖고 가서 애가 얼마나 이뻐요. 8살이 같이 출입도 하고 농구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집에 이제 불 꺼지는 거 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이제 우두커니 불 꺼지는 거 이제 기다렸다가 근데 꺼지면 이제 들어가고 이제 했어요. 근데 아 저는 이제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이제 사실은 유일한 이제 그 안식처인데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내가 돈은 왜 벌지? 예, 그래서 이제 뭐 한 6개월 만에 다시 또 파토가 났죠. 재결합한 후에. 그때는 이제 그 술주자 주님을 영접하고 있을 때라서. 그때는 뭐 그쵸? 계속 술 먹고. 그때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네. 술 담배 더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파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특히나 이제 더 힘든 거는 애랑 같이 살고 싶은데 맞아요. 애를 못 보니까, 못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이제 술 더 먹고 이게 꺼진 불 꺼진 집에 이렇게 혼자 들어가는 그 외로움은요 진짜 막 그냥 뭐 지옥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냥 죽자. 자살 충동도 되게 셌어요. 우울증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하냐. 술만 먹으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일장 연설을 했대요. 그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던 시절이죠. 그때가 그렇게 아주 바닥을 쳤던 시절이죠. 바닥에서 헤매고 사시다가 누가 언제 어떤 계획으로 이제 교회 인도가 됐을까요? 제가 이제 살기 위해서 그 당시 살기 위해서 이제 골프 그 클럽 동호회를 이제 회사 일하면서 네네.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사촌 형이 골프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가재 형 나 주말에 할 것도 없는데 이거 하자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회원들을 이렇게 쭉 모집을 했는데 우리들 교회 이제 자매님이 한 분 이제 그 중에 섞여 있었던 거죠. 동호회. 그래서 이제 같이 연습을 하러 이렇게 이제 다녔는데 그날은 마침 회원들이 다 안 나오고 저하고 그 친구하고 둘만 이제 자동차를 타고 연습장을 간 거예요. 연습장이었는데 이제 갔는데 공진단을 이제 저한테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그때 이제 혼자 있으니까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공진단은 뭐 아니 이제 본인이 먹으려고 산 거를 저한테 이렇게 이제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도 아니고 한 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진단 한 알에 넘어가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아 그거 하나 챙겨주는 것조차도 챙겨주는 게 왜냐면 누구도 저를 신경을 안 써주는데 공진단은 근데 뭐 별 얘기도 안 하고 얼굴 좀 안 좋은데 이거 드세요. 회장님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먹었죠. 근데 와 내가 다음 주에 이 친구한테 이혼한 거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 한 번도 얘기 못했는데. 그걸 굳이 뭐 만나기 만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만큼만 이런 인생을 아니 저거 아니요 나 혼자야. 나 그거잖아요. 아까 공진단 잘 받았어. 나 혼자야. 이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되네.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와이프예요. 지금 와이프인데 최정은인데 최정은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들 교회로 한번 와봐라.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꼭 와야 될 때가 교회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힘든 얘기를 좀 하셨군요. 했죠. 나누게 됐군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했대요. 뭐 하여튼 여자들은 이제 그 느낌이 좀 있나 봐요. 어딘가 모르게 호랭이 냄새 풀풀 나고 풀풀 나고 자동차 안에 타면 그냥 막 담배 냄새 이제 찌들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인생이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안 돼 보이고 그래서 공진단도 이제 주고 그래서
교회로 결국엔 그때 이제 처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제 오게 됩니다. 아, 그럼 네. 그때 이제 생애 첫 교회에 출석을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출석한 거예요. 머리털 나고 처음.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제 동기가 이제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군종병이었어요. 네네. 근데 군종병이면 되게 가깝거든요. 네. 근데 교회가 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네. 한 번을 안 갔어요. 한 번. 예. 가보니까 어때요? 가보니까 낯설죠. 낯설죠. 예. 이게 뭐지? 예. 우리도 교회 이제 그 저 휘문 채플이 체육관 빌려서 이제 썼거든요. 예, 그렇죠. 휘문고등학교에서. 네, 휘문고등학교에서 예. 이제 의자 쭉 이렇게 놓고 반바지에 슬리퍼 이렇게 예. 이제 가벼운 차림으로. 내가 정말 공진당 때문에 왔다네. 공진당했죠. 빚 갚는 마음으로 왔다. 그렇죠. 와서 이렇게 쭉 앉아 있고 막 하루 종일 잤죠. 자고. 그렇죠. 정말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네. 그 주보 있잖아요. 주보. 네. 주보를 나눠주는 그 네. 분한테 가서 네. 아저씨 저 찌라시 하나 남는 거 있습니다. 찌라시 하나 달라고. 아. 전단지란 좋은 용어도 있는데 왜 찌라시 네. 하나 줘보세요.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동안 제가 찌라시 집사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언제 그렇게 교회를 얼떨결에 출석을 하셔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나요? 언제 어떻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와서 네. 목장이라는 데를 네네. 공동체죠. 한번 가보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돌싱이니까 네네. 청년부 공동체도 있고 이제 네네. 그 부부들 공동체도 있어요. 이제 예. 저희 부부 목장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를 이제 가보라고 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공진당도 받았는데 네. 공진당 네, 갔죠. 네, 공진당이 커요.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아저씨 아줌마들이 쭉 뭐 이렇게 뭐 된장찌개 이렇게 앞에다 끓여놓고 이제 예. 밥 먹으면서 김치에다 이렇게 해서 예. 식사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아 너무 잘 오셨다고 집사님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앉았어요. 예. 근데 이제 5년 만에 집밥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5년 만에. 밖에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네네. 집밥을 된장찌개 밥을 이렇게 김치에 딱 먹는데 너무 꿀맛인 거예요. 야 그래서 막 너무 맛있다. 그래서 예. 되게 찌질하게 생각했거든요. 이 아줌마 아저씨들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는 예. 와서 앉아서 딱 먹는데 너무 이제 맛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옆에서 왜 집사님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그냥 혼자 왔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세 번을 연속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혼자 왔냐고. 예. 그래서 아 이혼하고 혼자 왔어요. 그리고서 약간 신경질이었어. 아니 계속 물어보세요. 교회 가면 꼭 그렇게 네. 말 시키는 분들 계세요. 꼭 밥 네, 그래. 먹을 때 말 시키면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남자분들이. 근데 맛있는데 5년 만에 집밥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알고 네. 보니까 그때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제 이혼을 얼떨결에 이렇게 얘기한. 숨기고 계시다. 네,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그 계기가 됐죠. 그리고 네. 그 목장이라는 데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 보고 기도를 하시는데 예, 제 순서가 되잖아요. 조마조마 한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눈치를 봤어요. 네네,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마지막에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돌아서 네. 저도 이제 가만히 있었죠. 네. 김 집사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암행했고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만 나오셨구나. 그때 그 순간이 생각이 나시나 봐요. 아무런 말이 나오질 않죠. 제가 김 독사잖아요. 제가 네네. 눈물이 없거든요. 독사가 네. 무슨 눈물을 흘려요. 네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백이 터져나왔고 고백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예.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외롭던 김성원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처음 안긴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와,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 기도를 뭐 길게도 안 했잖아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마디 하는데 야, 상관도 오래 기다렸다 내가. 정말 내가 오래 기다렸다 이 말씀이 딱 들리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지금처럼. 예수 그리 지금도 생각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상관에게 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제 물 세례를 주시는데 네. 와
눈물이요. 예. 이게 멈추질 않아요. 아. 그래서 손수건으로 이렇게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예. 너무 내가 이제 죄인인데. 예. 아, 하나님 이런 저를 이렇게 오늘 이 프로가 새롭게 하셔서 네네.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네. 태어나는 느낌이에요. 새롭게. 네. 그래서 이제 막 울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저희 어머님이 네. 예, 이렇게 꽃다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네네. 머리털라고 처음. 교회 처음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아들 세례식 때 세례식 꽃다발 축하해 준다고.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상 받는 기분으로 오셨겠죠. 오셨죠. 예. 아 이거 뭐야 무슨 뭐 졸업식이야 네. 뭐야 그러고 오셨는데 저쪽에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님이 아주 미인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불교 30년이시고 예. 아침에 천수경 들으면서 깨시고 아. 정말 엄마는 나중에 이제 보살 될 것 같아 막 이제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랬던 어머님이 아들 세례식 날 꽃다발 들고 오셨어요. 맞죠. 그래서 아들 우는 모습 보고 얼마나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어머니도 같이. 네, 껴안고 엄마 제가 이혼해서 죄송해요. 아.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교회 같이 다니자고.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 180도 네. 변화가 일어났고 네, 네. 이제 재혼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저를 전도한 아까 이제 그 최정원 집사님과 네, 최 집사님이 네, 결혼을 하겠다고 공진당 홍보 모델이 공진당 홍보 모델 최 집사님과 결혼도 하시고 네, 같이 이제 목사님한테 갔죠. 그래서 예. 저를 전도한 이 친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김영진 목사님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긴 초혼이고 초혼이거든요. 예. 전 재혼이고 네. 쉽지 않은 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예, 정말 더럽혀지지 않은 호족 등본을 네.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최고의 자녀들한테 유산이다. 아. 조광지처한테 돌아가야 된다. 예. 돌아가라. 그래서 예. 제가 깜짝 놀라서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 재혼하겠다고 했는데 재혼하겠다고 했는데 전처한테 돌아가라고 아. 갑자기 엄청,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청 무한하네요. 진짜 예. 최 집사님 얼마나 무한해요? 얼마나 이제 무한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다. 저 재결합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님. 근데 깨진 바가지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네네. 막 빡빡 우기면서 목사님하고 그렇게 막, 막 언쟁을 언쟁하진 언쟁을 예. 목사님 자꾸 오시면 저 온누리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가시밭길이라고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재혼은 재혼이 가시밭길이라고. 네. 그래서 김 집사 뭐 그렇게 좋다 그러면 내가 말리지는 못하지만 그거는 알고 하시라고. 재혼은 가시밭길이고 이 예방 주사 맞고 가셔야 된다. 네. 그래서 예, 가시밭길인가요? 뭐 그래도 그냥 그때만 해도 제 힘이 자아가 그러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아, 저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자신만만했죠. 자신 갖고 가죠. 네. 예, 그리고 찔려봐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재혼을 예. 하고 다행할 때 또 목사님이 오셔서 주례도 봐주셨어요. 그때 예. 또 성도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오셔서 정말 기도로 준비를 했죠. 어때요? 살아보니 목사님 말씀이 맞죠. 아우 너무 살아보니 아멘이 되고 지금도 우리 목사님 만나면 그때 좀 더 세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때 그냥 채찍으로 이렇게 좀 때려 주셔야 말씀만 말씀하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가시밭길이 있었나요? 있었죠. 네. 얼마 안 가더라고요. 이제 예. 재혼을 했잖아요. 네. 재혼을 하고 룰루랄라 이제 우리는 뭐 행복하게 이제 잘 살자 이제 이러고 있을 시절에 큰 애가 이제 천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천식 때문에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처와의 사이에 있었던 네. 큰아들. 그래서 이제 전처가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와서 네. 애가 아빠 되게 보고 싶어 하는데 어디 어디 병원이니까 좀 응급실로 좀 와달라고 아빠 되게 보고 싶어 한다고. 예. 네.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얘기를 했죠. 예. 네. 지금의 아내한테 최수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가겠다고. 아 용감해요. 아 같이 가겠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증집이 있었어요. 에휴.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걸 하나 또 챙기는 거예요. 네. 네. 전도하겠다고. 근데 그 집도 완전히 불교거든요. 아 이 와중에 또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네요.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네. 오 심야 드라마인데. 네. 딱 이제 챙겨가지고 차를 탔어요. 예.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이제 삼자 대면 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그게 이제 가시 야 이게 가시밭길이 이런 거구나. 목사님이 얘기한 가시밭길이 이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갔어요. 예. 예, 그래서 가서 뭐 주차장에서 이제 응급실까지 갔죠. 갔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삼자 대면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예. 예, 지용이는 이제 누워 있고 예. 예, 전처가 이렇게 있었고 네. 예, 뭐 어색하게 제가 들어가고 예. 예, 최집사도 같이 따라오고 예. 응급실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예. 주위 사람들이 이제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네, 뭐 자격지심이죠. 네, 네. 수근수근하는 것 같고 네. 저 남자의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자 둘은 뭐야? 네, 네, 네. 엄마 뭐 왔어 이렇게 뭐 부르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가엄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새엄마 하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 했더니 이제 지용이가 예. 지용이를 전도를 했거든요, 저희가.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알 때 구면이었어요. 예, 예. 지용이하고 최집사는. 근데 이제 결혼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했고, 예. 근데 이제 가엄이 뭐냐면 가짜 엄마의 이제 줄임말인데. 아, 가엄, 우리 이제 우리만의 암호를 만들자. 아, 가엄. 이제 가엄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수근수근하고. 근데 이제 그 자리가 너무 가시방석인 거예요, 이번에는. 가시밭길을 지나 가시방석. 네. 그래서. 야, 얘기를 듣는데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얘기를 듣는데도 지금. 저 지금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네. 진짜요? 그래서 네. 나가서 슈퍼에 가서 네, 물을 사서 이제 벌컥벌컥 마시고. 배신자 혼자 네. 나가는지. 네. 네. 완전 배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물을 사갖고 왔죠. 예. 와서 이제 그 순간에도 이거 누구를 먼저 줘야 되지? 동시에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때는 또 이제 그런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장유유서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또 이제 젖어 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 먼저 주자. 네. 전처가 이제 나이가 더 많은 거 네. 먼저 주고 그다음에 이제 최집사 주고. 네. 아. 네. 엄청 혼났죠. 나중에.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자기 와이프를 먼저 챙겨야지 그러니까. 전처를 먼저 챙기냐. 야, 이거는 크게 잘못했죠. 뭐 그럴 수 있지만 왜 와이프를 먼저 챙겨야지 전처를 먼저 주냐라고 얘기하실 거였으면 사실 오시면 안 되는 자리였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것도 그렇죠. 있었고 나중에 네.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보다 네. 더 괘씸한 게. 네. 예, 자기를 어떻게 거기다 혼자 놔두고 도망을 갔냐 그렇죠, 그렇죠. 슈퍼로 그렇죠. 그게 사실 잘못됐어. 너 혼자 살러 거기 당신 혼자 살자고 적진에 나를 네. 혼자 놓고 그러니까 남자의 또 1번이 회피 아닙니까 회피 네, 네, 그냥 회피한 거죠. 그래서 엄청 또 혼나고 이제 그랬던 그게 이제 재혼이 정말 가시밭길이고 가시방석이고 그렇구나 그거를 그때 이제 처음 1년 만에 느꼈어요. 그래서 와 목사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근데 실제로 그 만난 자리에서 지금 최집사님이 전처에게 이렇게 교회 전도용 간증책을 줬습니다. 간증책을 예. 주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나온 제가 이제 간증문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주고 그게 또 씨앗이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지용이가 자기 생일 선물로 예. 엄마 교회 한번 좀 꼭 와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들 교회 이제 판교 채플이 있을 시절인데 와서 등록하고 목사님 만나서 서로 포옹하고 세가족실 가서 간증도 다 듣고 네. 등록하고 목장도 몇 번 나오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밭길이 여기서 또 끝이 아닌 게 자녀분이 또 이제 결혼 재혼하고 나서 또 자녀분이 또 생기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자녀들한테 아버지의 과거 재혼 얘기와 그리고 너희들에게 오빠 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예. 이런 건 제가 참 힘들잖아요. 네,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네. 지용이가 지금 21살이에요. 컸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살아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네. 큰 엄마랑 이제 계속 살다가 엄마하고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저희 집에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와이프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또 와이프가 이제 가엄이죠. 가엄이 네. 이제 또 흔쾌히 예, 예. 또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8살이고 셋째가 6살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있고. 예, 예. 나이 차가 많죠. 근데 네. 둘째가 뭐 그전에도 이제 계속 보기는 했었지만 네네.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네네. 하루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럴 수 있죠. 예. 형아는 엄마 입에서 나왔냐고 다른 엄마 배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뜬금없이 충격이었어요. 예. 얘가 그 뭐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언젠가는 받겠지라고 이제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제 맞닥뜨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엄마는 지용이 지용이 엄마는 틀리다. 지용이는 다른 엄마 배에서 나왔다. 네. 이 엄마 배가 아니다. 예. 그러면 왜 그 엄마는 어디 사냐고 그래서 다른 데 산다. 그랬더니 예. 같이 살자고 집으로 부르라고. 그때가 이제 7살이니까 이제 그런 그럴 수 있죠. 어리니까. 그래서 안 된다.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한 거다. 그랬더니 이혼이 뭐냐고 그렇죠. 이제 설명해야 될 시기가 와요. 예, 예, 예. 이혼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싸워서 이혼하면 이제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네. 그냥 막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산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엄마 아빠 최집사랑 저 이제 엄청 싸우거든요. 네. 재혼 가시밭길 아닙니까? 네. 서로 찌르는 거죠. 막 싸우는데 그럼 엄마 아빠 엄청 싸우는데 네. 이혼할 거냐 헤어질 거냐고 그렇게 똑똑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예. 그 전에는
아빠가 하나님도 모르고 목장도 몰랐지. 예. 그랬더니 맞다고. 근데 지금은 목장 열심히나 공동체 열심히 섬기고 네. 하나님은 알지 않냐. 그래서 절대 이렇게 싸워도 이혼 안 한다.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라. 안심을 시켰죠. 근데 이제 셋째가 또 남았잖아요. 네. 지금 여섯 살이거든요. 예. 언제 그 질문을 또 이제 그러네요, 아빠, 형아는 누구 배에서 나온 이 질문 이제 곧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장차받을 환란이 이제 예? 복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둘째들은 워낙 눈치가 빠라서 이미 다 알 걸요. 셋째, 셋째는, 아, 셋째, 셋째, 예, 셋째는 알 수도 있죠. 예, 아들 아들 딸인데, 예. 하여튼 뭐 그 상황이 오면 회피하지 않고 설명하고. 네, 얘기를 해줘야죠. 전 첫째 아들이 궁금해요.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됐지만 그래도 네. 어렸을 적부터 엄마 아빠의 모든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사실 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싶어요. 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용이가 네. 비록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이제 저희가 전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제 거기 가서 픽업해서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네, 이제 데려다주고 그래서 사실은 한 시간 거리인데. 교회 가려면 이제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까지 가깝고 픽업을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씨앗이 돼가지고 네. 그 청소년부 수련회를 예. 지용이가 이렇게 이제 같이 갔어요. 중학교 때.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사로 이제 따라가고 그래서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이혼 가정의 자녀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목사님 그래서. 나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저도 나갔죠. 예. 같이 이제 손잡고 이제 기도를 무릎 꿇고 예. 이제 합시다. 그래서 예. 기도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지용이가. 그래서 저도 막 이제 같이 막 울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끼안고 지금 미안하다고 그때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이혼해서 진짜 미안하다. 상처 줘서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네, 같이 이제 울었어요. 한참 네. 울었어요. 이제 네. 울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지웅이 얼굴이 네. 되게 환해졌다고 제 집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웅이 얼굴이 너무 환해졌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이제 아빠의 눈물이 기억이 안 돼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때 지웅이를 안고 울었던 아빠의 눈물이 그 눈물 방울이 지웅이에게는 오히려 그 치료제가 됐을 거예요. 네, 아빠도 그래서. 우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그 자리에 이렇게 쭉 이혼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앉아서 뭐 아빠가 온 집도 있고 엄마가 온 집도 있고 이제 같이 손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아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게 이제 너무 느껴졌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교회는 안 가봐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애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야 걔들이 또 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살아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요.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만 모든 사회생활의 근본이 사실 그 상처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니까요. 네. 이제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많은 또 후배들이나 이혼 위기에 닥친 그런 부부들을 보면.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도움을 주실 일이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이제 목장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목장 이제 공동체죠.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한 600번 한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네. 네, 새롭게 하소서예요. 매주 펼쳐지는 네네네. 새롭게 하소서를 네. 한 600번을 정말 수많은 이혼 가정의 그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네. 가정들이 이제 오셨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정말 내가 가해자라는 거를 네. 예, 그거를 이제 거기서 토소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고 내 속에 있는 얘기하고 정말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성경 인물들이 이제 와, 이거는 완전 나의 모습이라는 네. 그게 이제 너무 깨달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창세기에 나온 이제 셋 가인과 네. 아벨이 이제 죽고 떠나고 이제 셋이 오고 에노스가 이제 아들로 태어나고 에노스가 이제 인류란 뜻이거든요. 네, 네. 히브리어로는 이제 에노스고 영어로는 맨카인드 그래서 이제 인류인데 정말 병적으로 이제 죽어서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한계 상황, 치유 네. 불가능한 한계 상황이라는 이제 뜻인데 네. 와, 그게 정말 인류구나. 네. 그게 나의 모습이구나. 네. 이제 그런 게 깨달아지고 네. 그때 최초로 공예배가 시작됐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내가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내 수치를 드러내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얘기할 때 주위 사람들이 최초로 하나님을 부르고 공예배가 시작된다. 네.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정말 이렇게 전적 무능, 전적 부패의 에노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데가 이제 목장이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를 네네네. 정말 이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고 그렇죠. 야곱의 얘기가 나오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하는 야곱의 얘기가 나오면서 와 이것도 또 내 얘기네. 그다음에 뭐 유다 며느리 다말과 이제 동침한 유다 얘기가 나오고 다 우리 얘기죠. 다 우리 얘기잖아요. 예. 뭐 정말 또 결정적으로 이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세바 유부녀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또 살인을 한 살인자고. 근데 그게 또 이제 다 저의 얘기로 들리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스데반을 정말 이렇게 이제 지금 사도행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네.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와 내가 가정을 깬 가정을 내가 돌로 쳐서 죽인 사울이 내 모습이구나 네. 이제 이런 거를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주변에 혹시 또 위헌 위기에 닥친 부부 때문에 이렇게 법원도 찾아 같이 도와주러 가시고 그러신 적도 있어요?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우리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 이제 위헌 위기에 이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소송을 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 유경험자시니까 제가 이제 경험자니까 예. 어떻게든 정말 여기 말려야 된다. 예. 이제 이제 소송한 1년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법원을 갔죠. 17년 전에 네. 가보니까 17년 전에 제가 이제 이혼했던 예. 그 법정에서 예. 그래서 이제 아내 집사님을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날 큐티 말씀으로 잠깐 시간이 있길래 이제 가서 큐티 묵상을 아 처음에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제 갔어요. 그래서 큐티책 펼쳐놓고 말씀 이제 묵상 역대 열왕기 하였어요. 열왕기 하 이제 엘리사와 수넴녀 이제 그 장면이었는데 같이 이제 막 묵상하고 정말 기름을 채워주시지 않냐 이혼을 막자 그럼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와 다행이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는 자기는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변호사랑 이제 같이 나오시고 저는 이제 그 집사님이랑 저랑 이제 둘이 갔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분이 나오는데 변호사분한테 뭔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큐티의 꽃은 적용이다 이제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액션을 뭔가 해야 된다. 네네네. 깨닫고 그만두면 안 된다. 수냅여인이 그릇을 이웃한테 빌리러 가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네. 그래서 창피하지만 변호사한테 가서 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외람된 말씀인데 네. 이렇게 좀 처음엔 예. 세게 얘기 못하잖아요. 네. 죄송한데 잠깐 네. 시간 되십니까?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7년 전에 여기서 이혼을 했다고. 예. 그래서 우리 저 남자 피고인 측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온 건데 여기도 지금 애가 있는데 제가 네. 이혼 전에는 애한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될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집에도 두 명의 애가 있는데 정말 애들이 엄마 아빠 같이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하, 진짜 이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말려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죠. 예.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황당하죠. 뭐지? 황당하죠. 예. 황당한 표정으로. 여기 깨트리려고 왔는데. 깨트리려고 왔는데. 예, 예. 되게 황당하다. 이런 표정으로 이제 갔는데, 창피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그 이후로도 뭐 여러 차례 이제 뭐 재판도 있고 조정이 이제 실패도 되고 그래서 마지막 재판까지 이제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혼을 시킬 수도 있고,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럼요. 지난주에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진짜 이렇게 13층인데 뛰어내리고 싶었대요. 마지막 이제 그 재판 법정에 갔다기 오는 날 그렇죠.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뛰어내리고 싶다. 둘 다 수치스럽죠.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목장에서 하면 그래도 갈 때 좀 풀려서 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못하면 진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빨리 병원 가서 우울증약 먹자. 네. 먹고 저도 우울증약 먹거든요. 네. 이제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고 그날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살자. 그러면서 가죠. 그래도 그 경험하셨던 그 아픔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고 지금 그 공진당 최 집사님하고 두 분이 사랑의 콜센터라는 별명으로 많은 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위헌 위기에 있는 분들 같이 법원까지 간다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김 집사님 오늘 골프 좋아하시죠? 네, 네 좋아합니다. 예. 제가 올해 골프채를 두 번 바꿨어요. 네. 골프가 잘 안 맞더라고요. 자꾸 예, 예. 오른쪽으로 가서 네. 골프채를 두 번 바꿨는데 또 바꿔도 역시 공이 잘 안 맞아요. 네. 왜냐하면 채는 잘못이 없거든요. 네. 치고 있는 내가 그 자세로 내가 치기 때문에
어떤 채를 갖다 놔도 나는 공에 잘 안 맞게 돼 있어요. 네. 내 스윙이 잘못된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우자든 내 환경을 우리는 늘 탓하죠. 공이 안 맞을 때 채 탓이고 모든 것이 남 탓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못 맞춰주고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인데 저걸 이해 못하고 라고 하지만 그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다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다 찔려 있어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프죠. 여기다 계속 연고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가시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연고만 바르니까 낫질 않죠. 아프면 계속되고. 전 부부의 문제도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각자가 찔려 있는 이 가시를 남에게 뽑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찰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갖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 가시가 뽑히는 거지 누굴 만나서 뽑아달라고 해도 아무도 뽑을 수가 그렇죠. 없어. 상대방 눈에는 그 가시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냥 나만 아플 뿐이지. 남에게만 뽑아달라고 하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부 문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아내가 아니라 나를 바꿔달라고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앞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 김 지사님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제 아는 많은 분들, 많은 부부들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